역대급 강풍이 몰고 왔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초고층 빌딩이 질비한 해운대는 성인 남성이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강풍이 일었고 건물 유리창 등이 깨지면서 파편물이 흩날려 시민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바람이 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며 위력이 커지는 이른바 빌딩풍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태풍의 마린시티 일대는 태풍 위력에 거의 두 배 가까운 더 센 강풍이 측정됐습니다. 고층 빌딩이 늘며 빌딩풍 피해가 늘어나자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법이 발의됐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법은 빌딩풍을 고층 건축물에 허가 전에 방풍 시설을 설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허가 때부터 빌딩풍 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빌딩풍을 신종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도 후속 대응법으로 발의될 계획입니다. 빌딩풍이 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 차원의 대비와 피해복구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빌딩풍 관련 법안들은 늦어도 내년 여름 전에는 국회 통과가 기대되고 있어 피해 지역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